김재원 유영아 단일화 첫 회동. 공감대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나. 입력 2022년 4월 17일 오후 9시 7분. 수정 2022년 4월 17일 오후 9시 31분. 강은경 기자. 김재원 대구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50% 등 방식 제한. 유영아 단일화 제에 높게 평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 유영아 측 사실상 후보 간 단판 요구하며 물밑 협상 중. 김재원 전격 단일화 제안에 홍 견제 노린 윤심이라는 분석도. 김재원 유영아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성당을 찾아 부활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선 경쟁자인 유영아 변호사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가운데 17일 저녁 두 사람이 전격 회동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서면서 향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이날 저녁 7시 30분 대구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회동했으나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고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였다. 고만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대구 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는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대구 수성구을 2일 1위를 달리며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반홍준표 전선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에게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 결정. 책임당원 투표는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활용해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가름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시했다. 또 그는 여론조사 사전신고기한 등을 고려하면 17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고 18일에 여론조사기관 선정신고가 이뤄져야 20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며 비상식적인 주장만 없다면 단일화 과정은 어렵지 않다. 유 후보의 답변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김재원 예비후보가 단일화 제의라는 결단을 내리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 며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제의가 들어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 경선이 임박한 만큼 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대구 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 뒤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고 화답했다. 그간 김 전 최고위원은 유 변호사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다르다. 며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다. 앞서 유 변호사가 김 전 최고위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일화를 제안하면 거절할 생각은 없다. 고 밝히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달 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단일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 고 일축했다. 김재원, 유영아, 홍준표.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유 변호사 간 3파전 구도로 짜인 상황에서 친박계 김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홍 의원의 독주를 위협할 만한 반홍준표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친윤을 강조하고 있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자 홍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현재 김 전 최고위원이 제안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두고 두 사람 간 이견이 강한 상황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